안녕하세요, 베리뷰입니다. 제가 불과 이틀 전에 호주 실험실에서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복제 성공한 희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날 저녁, 바로 이틀 전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퀸즐랜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었는데, 그날 저녁, 제가 살고 있는 골드코스트에서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고요. 브리즈번 사시는 분들이나 퀸즐랜드, 뭐 저희 골드코스트 이쪽 사시는 분들도 매우 지금 심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보름 뒤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미리 했던 계획이라 인도네시아 발리에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이기도 하고, 제가 살고 있는 호주 골드코스트에서도 확진자가 한명 나왔기 때문에, 무슨 방침이 뭐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만약에 원한다면 항공편이 캔슬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20분째 전화를 안 받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cancellation policy updated due to the coronavirus? Three people. 자영희? Yeah, I just wanna check. I don't want to cancel now. I just wanna confirm the policy. So as for now, this flight is still on schedule. From Brisbane to Bali will be on 18th February, Yep. and return will be on 23rd February. Yep. So this flight will be on schedule, and we're still going to Bali and also to Brisbane. Yes, if the passenger want to cancel, will be based on normal term and condition. Because I'm in Gold Coast, Australia, there is one person confirmed the coronavirus. Do you think there will be any policy updated if the situation goes worse? As for now, we're still going to Bali and also going to Brisbane Yep. as usual. So let's say there is any cancellation, we will inform passenger. Either we Yes. call you or we just email you. But as for now, flight is still on schedule. On schedule. The normal term and condition. And under your ticket here, this ticket is not refundable. Okay, all Normally 3 days before flight. right. Before flight, all right. Okay. 제가 한 시간을 기다려서 통화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환불은 안 된다는 이야기였고요. 제 항공편이 브리즈번에서 발리 직항으로 운항되기 때문에 항공편 취소 계획도 없을 뿐더러 제 티켓이 리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골드코스트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만약에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인들이 홍콩 다음으로 여섯 번째로 많이 가는 여행지라고 해요.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보장도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상황이 나쁘게 더 악화된다면 업데이트 되는 방침이 있겠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만약에 항공편이 취소가 된다면 제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연락을 준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입돼 있는 이제 카페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한반 정도 이상이 해외여행을 지금 포기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제 날짜가 다가오거나 저처럼 이렇게 캔슬이 안 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조심하면서 여행을 다녀오실 거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판단은 개인의 몫이겠지만, 어디에 계시든지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고 최대한 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